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건 통제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건 통제 모델은 크게 DAC, MAC, RBAC로 이루어집니다. 덱맥 알맥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거를 시험에 낼 때는 조건 통제 모델에 대해 나올 수도 있고요. 또는 덱맥 알맥을 각각을 물어볼 수 있어요. 그냥 다음 중 옳은 것은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근데 덱맥알맥은 전통적으로 접근 통제 모델에서 굉장히 중요한 모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빈출은 아니지만 자주 나오는 편이고요. 이게 기술사 시험에도 주관식으로 등장을 합니다. 접근 통제 모델의 개념은 주체가 객체에 접근하는 보완적 방법. 어떤 주체가 객체에 접근하는 보완적 방법을 규정하는 모델입니다. 그게 임의적 방법인 덱이 있고, 강제적 방법인 맥, 그 다음에 역할 기반인 알맥이 있습니다. 그세 개를 가지고 다시 이제 정리를 하면요. 덱의 키워드는 임의적이라는 겁니다. 임의적. 객체의 소유권을 가진 주체가 자유재량에 의해서, 이게 임의적이죠. 자유재량에 의해서 임의적으로 다른 사용자에게 권한을 할당할 수 있는 접근 방식이다. 객체 소유권을 가진 주체가 임의적으로 다른 사용자에게 권한을 할당할 수 있다. 이게 덱이고요. 주체가 가진 권한 내에서 허가 가능하고, 구현 및, 구현이나 또는 정개하기가 굉장히 용이합니다. 변경도 잘 되고요. 그러나 바이러스, 웜, 루트켓 등의 멀웨어에 취약하죠. 결국은 이걸 표로 구성할 때는 요두 개가 장점이고 요게 단점이 되겠죠. 활용 사례로는 대부분의 운영체제가 쓰고 있는 방법이고 대표적으로 사례는 방화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맥은 강제적 접근 방법입니다. 강제적 접근 통제 방법이고 보안 레이블을 상호 비교하여 접근을 통제하는 방법이다. 그 다음에 주체의 보안 레이블과 객체의 보안 레이블을 서로 비교를 합니다. 주체가 갖고 있는 보안 레이블하고 객체가 갖고 있는 보안 레이블을 서로 비교해서 객체의 보안 레이블 등급보다 주체의 보안 레이블 등급이 가끔은 높은 경우에만 접근이 허용된다. 다중 수준 보안 정책을 쓸수 있고, 그 다음에 덱보다는 보안성이 강화되나 시스템 구현 및 성능이 제한된다. 조금 더 복잡하죠, 구조가. 주체의 보안 레이블하고 객체의 보안 레이블을 서로 비교해서 주체가 가까나 높은 경우에만 접근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구현이 어렵다는 거고. 군사 보안 정책에 주로 씁니다. 요거는 꼭 기억하세요. 맥은 주로 군사 보안 정책에 많이 쓰는 거고. 대표 사례는 ACL이라고 합니다. 이 ACL은 접근 제어 목록이라고 그래요. 액세스 컨트롤 리스트입니다. RBAC은 롤 베이스에서 알다시피 역할 기반입니다. 역할 기반. 이때 RBAC은 롤이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역할 기반 통제입니다. 주체의 책임과 권한에 의해서, 그러니까 역할을 갖고 있는 그걸 중심으로 접근을 통제하는 거죠. 다중 사용자, 다중 프로그램 환경에 적합하고, 그러니까 역할 기반, 롤이라고 하는 여기에다가 사용자를 집어넣으면 이 롤에 대한 권한만 통제하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중 사용자나 다중 프로그램 환경에 적합하고, 역할은 사용자 그룹이면서 권한이 집합이다. 그렇죠? 요게 사용자 그룹이면서 권한이 집합이 되는 거고. 사용자 역할을 설정하고, 역할 집합에게는 특정 객체에 접근을 허용하는 구조다. 맞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일반적인 정보 시스템에서는 RBAC을 많이 쓰게 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는, 사례로는 HIPAA라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의료보험통상책임법이라고 하는 HIPAA입니다. 뭐, HIPAA 정도만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수고하셨습니다.